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7명이 나왔고 오늘 현재까지 9개 시군에서 70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가족과 지인 사이에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확진자 20명이 나왔고 오늘도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홍천에서는 어제 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만 5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 원주 26명, 속초 11명, 철원 6명 등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1,3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묻는 강원도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31.9%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38.1%로 조사돼 오차 범위 내 6.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성 후보는 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4%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과 공약이 34.5%로 가장 높았고 후보자 인물과 능력이 27%, 도덕성이 25.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권 MBC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강원도 9개 시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던 춘천과 원주, 동해, 정선, 영월과 삼척을 비롯해 올해 홍천과 태백시가 신규 지정되고 횡성군이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을 목표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4년 동안 도내 미취업 청년 4,800여 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873억 원을 투입해 만 39세 이하 강원도 청년 4,894명에게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청년 1인당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3년 차에 1,000만 원을 청년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춘천 지역의 적발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10월 21일부터 춘천 지역의 월 평균 적발 건수는 107건으로 전면 금지 이전인 206건에 비해 48% 감소했습니다. 춘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금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내년에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코로나19로 실업 등을 당한 군민에게 제공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디딤돌 일자리 사업장에 180명 등 모두 197명을 선발합니다. 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층이 2년 이상 근무하면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 취약 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 산해면 경관 정비 사업이 펼쳐집니다. 화천군은 도비 70억 원과 군비 84억 원 등 총 181억 원을 들여 산해면 사창리 일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전선 지중화, 장턱길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